현정 씨부터 한번 제가 속도를 한번 재겠습니다. 준비. 뛰시면 안 되고요. 평상시 걷는 걸음. 예. 준비 시작. 걸어갔다가. 선생님 저렇게 걸으셔. 맞아요. 네, 저렇게 걸으셔요. 6초 62가 나왔습니다. 아, 6초 적어주시고요. 예. 자, 김정남 씨 해볼까요? 네. 자, 김정남 씨 준비. 2초 걸리 시작. 아, 저, 뭐. 오, 소리 났어. 또 소리 났어. 소리 났어. 또 소리 났어. 잠깐만. 네. 어, 약간 잠이 덜 깬 듯한 아니, 느낌인데. 너무 어르신 걸음인데, 이거? 여기까지. 네. 9초 94가 나왔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걷는 건데. 네, 박수림 씨 준비. 네. 시작. 저렇게. 어, 약간 진짜 어, 이렇게 걸어요. 저 이렇게 걸어요. 네. 7초 21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세 분의 지금 걸음걸이 속도가 네. 약간씩 조금 달라요. 네, 맞습니다. 이 속도하고 건강 상태하고 어떤 관련이 뭐죠? 있는 건가요? 자, 이 지금 이 검사 방법이 실제로 네. 우리가 뼈 건강을 알아보는 검사가 맞습니다. 굉장히 아, 흥미로운 검사 결과가 있는데 네. 국내 한 대학 팀에서 우리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우리가 66세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을 하신 그 노인 107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오. 이 결과를 우리가 한 4.5년 정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검사를 할 때 10초 구간, 10초에서 20초 구간, 그다음에 20초 이상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10초 이내에 들어온 사람을 정상군으로 분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체크를 했더니 10초 때, 그러니까 10초에서 20초 사이에 있는 환자군은 정상군에 비해서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척추나 고관절의 골절의 위험이 오. 약 1.2배 높게 관찰이 됐고요. 오. 20초 이상 걸린 그런 환자군에서는 네. 1.3배에서 무려 많게는 2배까지 높게 관찰이 됐습니다. 오. 그래서 논문의 결과가 원래 66세,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제 배 선생님만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죠. 위험도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네. 박수림 선생님이나 네. 김정 선생님 당연히 시간이 짧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남 씨는 지금 50대인데 10초 때면 네. 60, 70대가 되면 20초 때가 넘어가겠죠. 어,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거는. 아니 네.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건자공증이라 그러고 70대 이후에 그 테스트하는 데서 간당간당 경계라 그러고 그러면 좀 되게 우울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김정남 씨가 여기 네. 앞에 3m 네. 걸어가시는데 네, 저도 북한산 정상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게. 아니 아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쩜 그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지금이 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일단 일어났을 때 무득 소리가 나면 소리가 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인식을 해서 자꾸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가요. 네. 근데 제가 한 2km 정도만 걸어도 사실 무릎에서 뚝뚝뚝 계속 소리가 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이거 가다가 뚝뚝뚝 소리가 나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털어져요. 그래, 아, 저도 그래요. 그래도 어. 한 번씩 털어. 이게 안 털어주면 아파서 못 걷거든요. 아,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춤 연습하면서 걷는 아. 줄 알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가다가 한 번씩 툭툭. 아니, 이렇게도 하지 않아? 이렇게도 하지 않아? 이렇게? 아, 저도 여기, 고관절이 이상해. 어, 저도 한번 이렇게 해요. 뚜두두, 예. 그럼 뚜둑 소리 나면 어 네. 괜찮구나, 다시 걸어. 그렇죠. 아, 예. 아 같이 걸어야겠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 같이 걸어야 이렇게 한 중요한 거는 김정남 씨가 9초 94였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꾸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